오늘은 그리스도 향기로서의 신앙인의 삶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꽃을 좋아합니다. 꽃은 화사하고 또 아름다운 모양새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들은 화려한 그 아름다움과 함께 신선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함께 지니고 있는 꽃을 더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향기는 사람들의 기분을 정화시키고 또 부드럽고 기쁘게 하는 위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번, 여러 성도님들도 한번은 사랑하는 이에게서 장미꽃을 받아 보셨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장미를 주는 이유는 그 꽃의 자태가 지니고 있는 그 아름다움도 있지만 그 꽃이 내뿜는 아주 그 아름다운 향기로움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에서 그윽한 향기가 우러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그 향취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이보다 적절하게 표현한 방법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꽃의 향기가 벌과 나비를 부리듯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문을 살펴보면서 같이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자랑해야 하며 지극히 작은 행동 하나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자를 일으켜 세운 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며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나타내면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바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의미에서 향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끼리는 더욱 귀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서로서로 정겨운 향기, 사랑의 향기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는 최고 아름다운 향기로 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생을 또 영광을 드리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고귀하고 그윽한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항상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장에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향기로서의 우리의 자태를 늘 굳게 견지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979년 9월 16일 미스 아메리카로 선발된 셰릴 프레이트 양의 그 간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적에 아버지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어디를 가다가 차가 전복되는 바람에 왼쪽 다리를 다쳐서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행히 상처는 아물었지만 세포가 죽었기 때문에 발육이 잘 안 되어서 왼쪽 다리가 2인치, 오른쪽 다리보다 2인치나 짧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는 2인치가 짧은 절름발이로 평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늘 하나님께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용모는 나무랄 데 없었으나 정말 아름다웠으나 그 다리가 2인치 짧고 윌체어를 타는 바람에 그녀는 그 아름다움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그녀는 미시시피주의 잭슨시에서 열리는 부흥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온 300여 명의 참석자 가운데 섞여서 자기의 다리를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그녀는 자신의 왼쪽 다리가 늘어나는 느낌을 얻었습니다. 바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전에 2인치나 짧았던 그 왼쪽 다리가 오른쪽과 똑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드디어 그녀는 52대 미스 아메리카로 당당히 당선하게 되었습니다. 이 미스 아메리카는 다른 대회와 달리 용모뿐 아니라 교양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정말 매우 이 대회에 뽑히는 사람들은 정말 프라우드 있는 이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TV에 인터뷰가 있던 날 그녀는 인터뷰 그 기자가 묻는 말에 주님 왜 누가 저를 고쳐줬겠어요 하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주님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것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죠. 네, 두 번째로 우리는 주위 사람들을 진정 기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향기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던 사람도 또 불쾌한 감정에 사로잡혔던 사람도 무표정한 사람도 꽃 향기를 맡으면 밝아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온화해집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또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항상 생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복음의 향기로 인해서 죄의 어둠이 걷히고 구원과 영생의 기쁨이 넘쳐나고 또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로 인해서 화해와 기쁨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이제는 항상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의 유익을 생각해 줌으로써 진정 기쁨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어디서나 이기며 그 향기를 바라게 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어디에 거하더라도 존재하는 바로 그곳에서 향기를 바라게 하시는데 그거는 소극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나타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1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인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그릇된 악취들을 제거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완전히 극복하여 이기면서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적극적이고 생동력 있는 삶의 모습을 적절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수동적이고 생동력 있는 삶의 모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향기를 나타내며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보존하면서 더 정의롭게 만들면서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향기로 오직 순전함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어디서나
이기고 나아가는 한 가지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순전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그 길만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자기를 지키며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인생관과 사고방식, 그리고 순전한 신앙에 입각한 행동 양식, 바로 이런 것들이 세상 속에서 굴복하지 않고 승리하면서 사는 비결임을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풍요한 물질과 문명 속에서, 너무도 또 편리한 기계 문명 속에서 오늘의 성도들은 너무 쉽게 말씀을 떠나고 또 너무 자주 불신앙적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외적으로는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었을 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향기가 없는 부익한 신앙인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리스도는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명예 따위만을 사랑하며 내세우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또 남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해서 악취를 풍김으로써 남을 불쾌하게 하지는 않는지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십시다. 자기 자신보다 이웃을 더 생각하고 이웃을 진정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날리시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지 못하고 악취를 풍겼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2019년 새해에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